안녕.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영상이야.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강의로 수업을 좀더할 거긴 할 건데,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야. 영상도 마지막이고, 이거에 딸린 설문도 마지막이겠지. 마지막 고생했어. 영상 미리미리 들어오느라 고생 많았다. 마지막 영상 가자. 마지막은 산과 염기. 그중에서 바로 중화 반응에 대한 거야. 산과 염기의 반응은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말해. 중화시킨다고. 되게 익숙한 얘기지,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는 건데, 요 염이라는 부분은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중화열이 발생하지. 중화 반응은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한 적 있는데, 바로 이런 거자. 이런 거란 말이지. 산, HCl 산 용액, NaOH 염기 용액이 있는데,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뭐지? 반응을 얘네가 하게 되면, 얘와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랑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둘이 반응해서 물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H 플러스랑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돼버린 거야.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Cl 마이너스. 여기 있는 Na 플러스는 그대로 Na 플러스라는 거지. 즉,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 얘네를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 먼저 단계적으로 보면 HCl이라는 산이 물속에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고, 얘 역시도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돼. 이온이 되는 거지. 이온화돼. 그 이후에 얘와 얘가 이제 반응을, 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 중화 반응을 해서 요런 알짜 이온 반응을 하는 거지. 이걸 전체 이온 반응으로 쓰면,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걸 이온으로 나눠 쓰면 요렇게 쓸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알짜 이온 반응식. 이거다. 실제 뭔가를 하는 애들은 얘네다. 라는 거. 자, 산염기의 반응에서 보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에서의 반응비. 즉, 얘와 얘의 반응비는 당연히 1대1이야. H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 하나가 결합해서 H2O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1대1 반응이라는 거지. 이제 산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보면 이런 식이 돼. 만약에 H 플러스가 140개가 있고 OH 마이너스가 100개가 있어, 이온이.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면 물이 100개가 일단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없어. 100개가 다 반응해서 물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H 플러스는 40개가 남겠지. 그치? 그러면 요 수용액은 산성 수용액이다라는 거지.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알겠지? 다음. H 플러스 100개와 OH 마이너스 100개가 깔끔하게 결합했어. 그러면 H2O 100개가 만들어지지. 요때는 순수하게 H2O만 있어. H 플러스도 남는 H 플러스가 없고, 남는 OH도 없지. 그럼 요런 애들은 중성이겠지. 완벽한 중성 용액. 마셔도 되는 중성 용액. OH 마이너스가 140개, H 플러스가 100개면 둘이 결합하면 물 100개 만들어지고 OH 마이너스가 40개 남아. 염기성 물질이지. 그런 거지. 자, 이제 중화 반응에서 좀더 깊이. 언제 중화되나, 즉 언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깔끔하게 딱 만나는가. 그래서 물만 있는가. 또는 물만 있는 거라기보다 pH가 7인가? 언제가? 고 pH가 딱 7인 지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정확히 같은 수가 결합해서 깔끔하게 산도 염기도 아닌 중성인 요 지점을 바로 중화점이라고 불러. 중화점을 확인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지시학의 색 변화로 확인하는 것과 온도 변화로 확인하는 것과 전류를 확인하는 것인데, 차근차근 보면 요 그림이 이해가 편하지. NaOH가 두 분자가 들어있어. NaOH가 두 분자가 들어있다는 말은 Na 플러스 이온 두 개, OH 마이너스 이온이 두개 들어있다는 거지. 거기에 내가 지금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즉 HCl 용액을 집어넣을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HCl 한 분자 집어넣으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랑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랑 결합해서 뭐가 돼? 물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HCl을 내가 한 분자 집어넣었으니까 얘한 개, 얘한 개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그때 들어간 Cl 마이너스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구경. 멀뚱멀뚱 구경꾼이니까 가만히 있지. 요렇게 된 상황 이해 가지? 여기 지금 H 플러스가, 그러니까 HCl이 한 분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요거 되고 OH만 3개 남지. 요때는 액성이 뭐야? 그렇지. 염기성이지. 그치? 여기에 HCl 한 개 더 넣어. HCl을 한 분자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OH마이너스 하나가 있던 게 H 플러스 하나랑 결합해서 물두 개가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면서 깔끔하게 물 분자 두 개. 그리고 뿅뿅뿅뿅 요렇게 남아있지. 요때가 바로 중성이지. 요때는 염기성이고.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HCl이 한 개 더 들어가면 얘는 반응할 OH마이너스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H 플러스 상태로 있고, 얘는 원래 구경꾼이니까 그냥 들어가고, 즉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냥 물이 섞일 뿐이야. 요때는 H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산성 용액이 되는 거지. 예, 알겠지? 이거를 지시학의 색변화로 확인을 해보면 BTB 용액 같은 경우는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선 녹색, 염기성에선 파란색이지. 빨주 노초파. 녹색, 초록색이지. 빨주 노초파로 외우라 그랬지.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BTB 용액을 집어넣으면 지금 파란색이지. 그치. 근데 HCl을 집어넣고 염산 수용액을 집어넣다 보면 갑자기 딱 녹색이 되는 순간이 와. 그때가 바로 완벽한 중성인 거지. 완벽한 중성. 그러다가 HCl을 좀더 넣으면, 중성 이후에 좀더 넣으면 산성, 즉 노란색이 되겠지. 요색 변화를 가지고 수용액이 어떤 액성을 띠는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 자, 다음. 이때가 중화점이라는 거야. 녹색이 되는 순간이. 그런 얘기지. 그렇다는 이야기. 자, 이때 이제 온도 변화를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H 플러스랑 CL 마이, 뭔 소리야? 에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 요 반응이 공유 결합이 만들어진 반응이잖아, 지금. H랑 OH 마이너스의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때 결합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쉽게 말하면 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안정화된 만큼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럼 남는 에너지, 낮아진 만큼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된다는 거지. 이때 방출되는 열, 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불러. 중화열이라고 부르지. 이 중화열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그러다가 중화점이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지. 왜냐면 중화점 이후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물을 섞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물은 찬물일 거 아니야. 이 물은 뜨거운 물이고. 왜냐면 찬물과 찬물을 섞어서 중화 반응 때문에 물 용액의 온도가 점점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 안 일어나고 찬물만 섞어 버리니까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가 최대인 순간이 바로 중화점이다라는 걸알수 있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온수의 변화를 보면 자, 이때 총 이온수가 몇 개야? 네 개지. 얘한 분자 들어갔어. 한 분자 들어가면 얘랑 반응해서 물돼 버려. 이건 이온이 아니야. 내가 넣어준 요한 분자는 그냥 물 속에 있어. 그럼 이온수가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이온수 네 개야. 그럼 여기에 얘를 한 분자 더 넣어. 그럼 이온수 몇 개야? 한 분자 더 넣으면 얘가 얘랑 반응해서 물 돼. 이온이 아니지? 얘는 그냥 들어가. 이온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온이 네 개야. 이온을 집어넣어 주니까 왠지 이온수가 증가할 것 같이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온수는 증가하지 않아.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게 포인트야. 애들은 이온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전기가 더잘 통한다고 생각하지. 왜? 내가 이온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온이 많으면 전기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온수가 증가하지 않아.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내가 넣어준 두 개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섞여만 있잖아. 반응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화점 이후에는 이제 비로소 이온수가 증가한다는 거지. 아주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지금은 난 전체 이온수로 본 거고, 이온, 시간 몇 시야? 이건 시계 여기 있는데, 시계 저기 봐. 자, 전체 이온수를 보면, 나트륨은 반응 전과 후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해. 나트륨의 이온수는 쭉 똑같지. 그치? OH마이너스의 이온수는 처음에 나트륨이랑 같은 수만큼 있어. NaOH니까. 근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점점 줄지. 그러다 언젠간 0이 돼.
H플러스는 언제 계속 넣자마자 들어가자마자 OH랑 반응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없어. 아무리 넣어줘도 없어.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확 늘어. 그치? Cl-는 처음엔 없다가 내가 넣어주는 족족 아무것도 안 해. 반응 안 해. 그냥 존재하기만 해. 그러니까 넣어주는 족족 늘어나지. 그치? 그럼 이 순간 OH-가 0이 되는 순간 또 H플러스의 수가 증가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 바로 중화점이라는 거지. 알겠지? 파이팅. 자, 근데 여기서 전류는 용액의 양분의 이온수에 비례해. 무슨 말이냐면 이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건 맞지만 이온수의 양 많은 것보다 애초에 용액의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 팔에 용액의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 너무 많아 버리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온수가 아무리 많아도 전류가 커질 수가 없지. 이게 그런 의미야. 즉, 같은 이온이 있더라도, 물 요만큼의 이온 10개가 있는 거랑, 물 이만큼의 이온 10개가 있는 거랑은,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달라질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전체 이온수, 약, 이제 다시 아까 앞으로 갔는데, 개개 이온수는 이렇게 변하는데, 전체 이온수는 아까 내가 말했지. 중화점까지 변화가 없다고. 그러다 중화점 이후에 증가한다고.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전기 전도도, 즉,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 전류는 내가 액체를 넣으면 전류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이온수는 똑같은데 내가 넣어준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전류가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내가 넣어준 물 때문에 전체 물의 양도 증가하지만 내가 넣어준 이온이 그대로 이온으로 남아있게 돼서 미미하지만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단 말이지. 알겠니? 그렇다는 거지. 이제 형화성의 중화 반응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고, 요거 말고, 이거 끝나도 수업 몇 시간 더 해야 돼? 하지만 영상은 끝이야. 고생했어.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마지막 영상이었어. 영상 보고 오느라 고생했고, 설문 해주느라 너무 고마웠고, 왠지 끝난 느낌인데? 고생했어. 안녕. 영상은 끝나지만 우리는 안 끝나. 안녕. 언제 아쉬워서 못 끄겠는데? 안녕. 끄겠어. 안녕.